네, 저희 마지막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이후에도 이 코너는 살아남았습니다. 박진섭 어드바이저의 투자리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면서 기쁩니다. 네, 아유, 저도 정말 기쁩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에서 개별주 장세로 스타일을 바꾸신 다음에 계속 이걸 또 관련 종목을 주고 계셨는데 오늘 또 코스닥 1000포인트를 찍고 종가를 형성한 만큼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코스닥의 아버님이시잖아요. 자, 언니인가요? 예, 어떤 감회신지 앞으로 예. 여기서 또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그 포인트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는 1000포인트를 못 봤는데, 1000포인트 안 체크를 했나요, 오늘이요? 예. 예, 아무튼 코스닥, 뭐 오늘 아버님 지수가. 맞나요? 어머님인가요? 예. 아버님까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근데 아무튼 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아, 딱 찍었네요. 예, 제가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걸 못 봤는데, 1000.65포인트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직전 고점이 바로 1007포인트죠. 바로 눈앞에 뒀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지금 저희 공매도를 재개를 앞두고, 지난 한주 동안도 저희 놓고 보면은, 뭐, 코스닥 지수가 거래소 지수보다 3배 이상,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뭐, 지금 이 시장은 저희가 어차피 개별주, 이런 어떤 개별주, 테마주, 갈 수밖에 없는 장세로 보여지고요. 뭐, 이런 흐름은 저희가 상당 기간 또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런 개별주, 시적 나오는 개별주들로 포트폴리오를 짜신 다음에, 대응하신다면 얼마든지, 큰 수익을 좀, 내실 수가 있는 좋은 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세요. 왜냐면, 주셨던 유망주 컴퍼니 K가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브리핑 하시느라 굉장히 마음이 급하신 것 같은데, 황금선 잘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예. 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앞으로 더뭐 추가 상승이 가능한다든지, 뭐 황금선 자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다든지, 예. 예,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주가 자리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테마는 뭐 정치 컴퍼니 K는 정치인 테마도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제가 주포가 들어와 있는 중요한 자리 황금선 자리로 제가 12,0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지지 보유시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 12,150원까지 와서 지지를 보이고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하락세 약간은 좀 하락이 컸죠. 그러다가 상세로 전환이 되면서 한10% 넘는 상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를 보신다면 주가가 긴 시간 횡보를 했습니다. 긴 시간 횡보세를 보인 후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또약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다시 2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물론 거의 뭐 상한가 육박하는 흐름도 나왔고요. 다시 주가가 또 약하게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주가가 이 종목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이 종목 이렇습니다. 윗골이 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뭐 장중에 뭐 파란불 들어왔다가 뭐 빨간불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뭐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창투사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식들은 급등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조정시 매수를 하더라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 저가 매수해도 얼마든지 사실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창투사 종목 중에 컴퍼니 K에 관심을 두시고 계셨고, 이게 유망주로 나가긴 했지만 실계좌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금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는 종목이었다는 점까지 밝혀드릴게요. 예, 보셨듯이 저희 실계좌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컴퍼니 K 이외에도 선익 시스템, 그리고 플레이디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도 수익에서 만족하실 우리 위원님이 아니죠. 그쵸? 예, 만족을 못하죠. 예. 만족 못하고요. 선입 시스템은 상당히 사실은 저희가 두 가지 테마입니다. 보면 일단 반도체 업종이고요. 동시에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신고가를 날라가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신규 상장주죠. 자이언트 스텝이 또 오늘 신고가를 또 갔습니다. 조정을 보이면서 계속 날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 중에서 제가 보는 가장 낙폭 과대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당연히 뭐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죠. 메타버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AR 또 VR 구현을 하려면 저희가
필수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마이크로 OLED 장비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이 공급업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메타버스는 저희가 아마 이걸 보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상 속에 저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진짜 뭐 상상 속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많은 환경을 어떤 체험하는 거 말 그대로 이런 뭐 가상의 전투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직접 체험을 실감나게 하는 거와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신다면은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죠. 그리고 15,000원대에서 바닥을 찾고 말 그대로 최근 들어서 주가가 꾸준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5,000원대에서 바닥을 찾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로 사실은 뭐 이게 메타버스 반도체 이런 걸 떠나서 낙폭 과대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의 황금선 자리 다시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메타버스는 인프라나 콘텐츠 관련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익 시스템은 전자, 그러니까 인프라 관련해서 장비, 기기를 관련해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실전 매매 종목 플레이드에 대한 리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KT그룹의 디지털 광고 전문 회사라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던 제일 제가 좋아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황금선을 네. 타고 가는 종목을 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키다리 아저씨가 뒤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뒤에 버티고 있는 개별주들 시세가 좋은 시세를 주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코리아 마케팅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존 그 어떤 그 플랫폼이죠. 입점을 하려면 필요한 어떤 마케팅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은 이제 플레이드가 제공을 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으로 뉴스 플로우가 또 기대가 되겠죠. 또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인 저희 또 KT 그룹을 또 등에 업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개별주 중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성그룹을 뒤에 업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아니면 KT도 당장 플레이디, KTH, GD뮤직 이런 식으로 많은 사실은 자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개별주들 시총이 불과 1,000억, 2,000억 받게 되지 않지만 좋은 회사들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트를 보신다면 올해는 횡보의 주가가 사실은 또 상승세를 보였죠.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건전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좋은 종목은 100% 매도가 아니라 상승을 할 때 50% 매도하시고 수익실현하시고 남은 수량으로 그 상승 재차 급등이 나온다면 남은 수량으로 그걸 누리시는 거고요. 상한가 가더라도 만약 하락을 보인다면 재매수 관점으로 계속 저희가 영화가 있죠. 사랑의 블랙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테마가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사랑의 블랙홀 같은 어떤 그런 수익을 계속 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급등 나오고 나서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벅차기도 하고 엇박자가 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플레이디 지금 건전한 횡보 기간을 거친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때 좀 미리 관심을 가져서 급등 나오는 날 함께 웃는 종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기도 했고 저희 또 투자리즘이 살아남은 기념도 있고 하니까 유망주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주은행을 들고 오셨어요. 이거 네이버 인수 썰 때문에 네. 한 차례 급등했던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자꾸 살아남았다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주은행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난달에 네이버가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락 보이려고 하면 또 급등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너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사실은 그 후에 네이버가 부인을 했죠. 그 후에 주가는 사실 부인을 했지만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은행 업종이 최근 들어 횡보 흐름과 맞물리면서 하락세가 거의 이게 지금 몇 달인가요?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됐네요. 한 달 보름의 기간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중요한 황금선 주가 자리가 현재 차트를 보신다면 상당히 이건 양호한 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흘러내리는 말 그대로 흘러내리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황금선 주가가 7,000원 자리에 7,000원? 7,000원 자리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무너지기는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선 주가 7,000원으로 보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7,130원까지 와서 지지를 보이고 장중에 한 3%대 올랐다가 도로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7,000원 바닥에서 지지를 보이고 말 그대로 거기서 지지를 보일 시 다시 매수 관점이 좋아 보이시고요. 지금 제가 요새 지수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 이런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이 종목 7,000원에서 지지를 보인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상 짧게 그 상단만 한번 들어볼까요? 7,000원에 공략을 해서 어디까지 한번 이정표를 찍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 7,000원이 마디 주가니까요. 목표 주가 일단 8,000원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정말 단타,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 분의 영역이라는 점, 변동성 주의하시라는 당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님, 네. 우리 또 그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두고 계신다고요. 어딘가요? 네. 살아남은 기념으로 오늘 무방을 진행합니다. 무료 방송이요? 갑자기 무료로 진행하게 됐고요. 오늘 왜 우리가 제2의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번 또 크게 수익이 나서 브리핑 한 적도 있는데 여기 남은 또 황금선 종목을 대공개해 주신다고요? 예, 뭐 제가 뭐 요새 무방에서 좋은 종목도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자리, 워낙 또 지수가 다시 또 좋다 보니까 지금 뭐 개별주들 좋은 종목들 좋은 자리 또 제가 전반적으로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잠시 후 뭐 바로 방송 후에 바로 무방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 좋은 종목들 또 황금선 주가 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재주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뭐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좋은 자리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 마감됐다고 그냥 HTS 접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그리고 앞으로의 그 종목까지 모색하실 수 있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명과 M2NW 박진섭 어드바이저 함께했고요. 저희 빨간맛 2부 오늘 첫 방송을 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내일 더 강력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